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갑작스런 곰 탈출에 지자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6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철제 사육장이 훼손되고 반달 가슴 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포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곰들이 산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현재 수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인근에서 수색에 나선 엽사에게 발견돼 12시 50분쯤 사살됐습니다. 해당 곰 사육장은 지난 2012년 4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해 등산객 한 명을 물고 달아났다가 사살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도 반달곰 두 마리가 탈출했고 두 마리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 소식이 SNS로 퍼지자 한 네티즌은 저 지역에서 웅담 뽑는다고 곰을 가둬서 키우는 사육장이 있는데 요즘 동물 학대 문제로 웅담이 안 팔리니까 관리가 부실해져서 저렇게 종종 탈출하기도 한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지금 곰 탈출 재난 문자 온 거 근처 놀이동산이 아니라 약재용으로 곰 사육하는 쓸개집 착취 농장이라고 하더라고 알렸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해당 곰 농장은 작년에 불법 도살하고 웅담 사전 예약자들한테 특별식 제공해주겠다면서 곰고기 취식도 했다더라. 그때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 것 같다라며 오늘 곰 탈출 사건이 생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청원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탈출한 곰 두 마리가 사살된 후 사체를 살펴보니 수상한 구멍이 발견돼 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곰 농장에서 사육되는 곰들은 사육곰들의 분뇨와 먼지가 엉킨 케이지 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한 사육 곰농가가 곰을 불법적으로 도살하여 판매를 시도한 현장이 동물단체에게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기 용인의 한 사육 곰농가에서 반달 가슴 곰을 도살하고 곰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곰이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사육곰 구출을 위한 문자 모금 같은 게 있더라. 그런 곳에 기부해서 곰들 좀 빼왔으면 좋겠다. 처벌을 강화해야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벌금형만 주니까 저런 거임. 징역을 살아봐. 누가 저걸 하냐. 오늘도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쌓여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불법 증식 농장주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고작 200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적 최소 기준조차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사육하는 것을 물론이고 곰을 활용해 얻는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어 벌금형은 실제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